여긴 어머니,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아, 94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아, 평생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제 불효로 막시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유 늦게 후회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큰아이, 예, 둘째, 막내 이렇게 연년생이에요. 연년생. 73년생, 4년생, 5년생. 지금은 아, 다 출가했고요. 어린 시절 내가 혼자밖에, 할머니하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셋이 살다가 어머니는 이제 서울 가시고 저 시골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거든요. 근데 참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 다시 외로우셨더라고, 아이들은 다. 아, 다 뿔뿔이 헤어져서 살고. 지금은 혼자 남은 거 보니까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유년 시절을 좀 외롭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르신 노래는 전혀 외로운 노래가 아니거든요. 참 그거 참 아이러니컬하죠. 네. 네. 건강관리한 지가 지금 한 22년 됐어요. 22년. 그전에는 건강관리를 못하고 정확하게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집에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뭐 금융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제가 그때는 뭐 아침 눈만 뜨면 놀이기실 나가고 저녁에 거의 그냥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푼다면은 먹는 거? 먹는 거로 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먹는 양이 많아지고 운동은 않고 그때 당뇨 진단받고 거의 저는 사형 선고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50대 후반인데 야, 당뇨, 이제 나도 성인병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